쓰러진 게 풀리는 기분이죠. 너무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았다는 기분이라고 그럴까. 이걸 어제 오늘 계획한 게 아니고 7월 30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우리가 묵살당했잖아요. 특별법이 교황 오실 때까지 끝까지 힘들어서 버텨가지고 오늘 만약에 교황 성함께서 서두를 안 잡으셨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. 내가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.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. 근데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힘이 없는 유가족이에요 지금.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라고 그런 내용의 편지도 전달했고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잊지 말고 꼭 보살펴 달라고 했습니다. 싸움 끝난 게 아니에요. 뭐 편지만 전달했다 뿐이지 뭐 전 세계 언론에 이제 알렸다 뿐이지 이제 박근혜하고 싸움이 남아있잖아요. 내 고집이 센지 박근혜 고집이 센지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. 또 여기 앉아서 박근혜 고집 거꾸로 갈 겁니다. 끝까지. 오로지 믿을 거는 그 초등학생, 유치원생들, 국민학생들, 애기들 있잖아요. 중학생들, 고등학생들이 요 근래 편지를 가지고 오고 특별법이 뭔지 안다고 해요. 왜 대한민국이 왜 특별법이 왜 제정을 해야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요. 애들도 안 돼. 설마 그런데 쟤들이 모르겠어요? 알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. 제정을 하는 순간 자기들 뭐가지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우리 국민이 뭉쳐서 무조건 싸워서 법 바꿔야 돼요. 우리가 바꿔줘야 돼. 그걸 누가 할 사람이 있어요? 한 놈이 목숨 걸고라도 싸워가지고 해야지. 할 사람이 없잖아요. 무조건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.